Hi, this is Ashley Kang of ESPN Esports. I'm joined by Score of KT Rolls, the team that has just earned their first victory of LCK Spring Split.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정말 축하드리고 LCK 스프링의 첫 승을 끊으셨는데 지금 소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LCK 첫 승, 이번 시즌 첫 승인데 연패를 하고 있던 와중이라 승리의 그 기분이 그렇게 막 썩 좋게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경기가 좀 약간 외나무다리 경기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KT랑 진에어 사이에. 네.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많이 긴장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준비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긴장 자체는 좀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진 않았는데 최대한 이제 저는 이제 선배로서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해주고 어린 친구들이 이제 그 좀 긴장하지 않게 많이 도와주려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그 연패를 하다 보니까 약간 팀 분위기가 다운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현재 팀 분위기는 어떤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연패 자체에서 이제 저조차도 사실 많이 해본 게 아니라서 그런 분위기를 잘 몰랐는데 좀 분위기가 침체될 뻔했지만 이제 다들 성격이 좋아서 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를 2승을 하셨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약간 변화를 주려고 했다라는 느낌을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나 픽맨에서 받아요. 조금 더 이제 날개를 펼치는 네. 챔피언을 좀 픽했다는 느낌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경기까지는 좀 사이드 라인을 신경을 많이 안 써서 좀 진 경기들이 있어서 그런 걸 피드백해서 좀 사이드도 쓰면서 네, 운영이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또 스코어 선수도 오늘 잭스 챔피언을 하고 좀 공격적인 챔피언을 많이 하면서 네. 이제 챔피언 풀이 좀 변화를 엿볼 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잭스 같은 경우는 요새 롤챔스에 한두 번 정도 나왔던 걸 봐서 연습 자체는 최근에는 하지 않았는데 한 번도 예전에 썼던 챔프라서 좀 자신 있게 꺼내든 카드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지금 사실 롤챔스가 좀 혼돈의 시기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네. 원래 이제 롤챔스에서 강호라고 불렸던 팀들이 좀 부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왜 그런지 이제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 스코어 선수는 개인적으로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직접 하고 있는 선수로서 느끼기에는 조금 게임이 좀 자신감? 그런 패기가 좀 중요해진 메타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겁이 없으니까 좀 더 잘 나간 거지 않을까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경기는 젠지와의 경기를 앞두고 계신데 젠지 역시 이제 롤챔스의 엄청난 강호이기도 하면서 또 지금 연속으로 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승리가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한 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경기에 대한 각오나 뭐 생각은 특히 있으신가요? 저희가 오늘로써 일단 연패는 끊었지만 저희도 그 젠지 스포츠 못지않게 많은 연패를 하고 있던 와중이라 방심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잘해야 확실하게 젠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KT 롤스터가 어떤 면에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스코어 선수는 생각하시나요? 뭐 사실 여러 가지 면도 많이 집중해야 되지만 특히 뭐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냥 다 같이 좀 더 기본기를 좀 더 다시 기본부터 잘할 생각을 하면은 금방 다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는 강팀이 아니게 됐으니까
초심부터 찾고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익혀 나가면 다시 정상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KT 로스터를 보러 오늘도 수많은 팬들이 롤파크에 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승리를 보시면서 많이 기뻐했던 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감사와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많이 연패를 하면서 원래 기대를 많이 해주셨던 분들도 좀 기대치가 좀 낮아졌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프로게이머로서 기대치를 높게 받아야 이제 부담이랑은 별개로 좋은 그런 승부심이 더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 더 많은 기대를 해주셔서 저희가 꼭 그 기대감을 이겨낼 수 있는 팀이 되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is was Ashley Kang for ESPN Esports. I was joined by Score of KT Rolster. For more League of Legends content, check out ESPN.com/esports.